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았을 때 대해서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온도가 27도에서 28도가 넘어가면 열대야라고 하지만은 식물도 제라늄도 열대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을 가만히 놔두면은 썩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떼줘야 됩니다. 자, 제라늄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놔두면은 그 부위가 검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습하고 높을 때는 노랗게 된 잎이나 이렇게 검은 잎은 다 따줘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생기냐? 자, 우리가 물을 흐린 날 물을 주거나 습한 날 물을 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여름에 날씨를 보아가면서 맑은 날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흐리면서 물을 많이 주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또 습도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물을 줄 때 여름에 물을 너무 안 주면 안 되니까 물을 줄 때는 온도를 보아가면서 내일 비가 오나 아니면 흐리나 그럴 때 보고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물을 줄 때는 많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그리고 온도를 보아가면서. 자, 습하고 온도가 높으면은 통풍이 안 되고 이 식물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은 특히 선풍기 바람을 많이 쐬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농장에서 이렇게 지금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습도를 떨어뜨리고 공기 회전을 좋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물을 너무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물을 너무 안 줘서 이렇게 노랗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도 이렇게 예방하기려면 물을 조금씩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마 때 관리 요령은 뭐냐면은 물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조금씩 자주, 아니면 아예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내일 흐리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은 온도가 높거나 그러면 아예 물을 주지 말고 이렇게 건조하게, 아니면 황풍을 자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물을 주거나 습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썩어 들어가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